입 속에서 체리 줄기를 리본 모양으로 묶으면 키스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통과는 동시에 세 개까지 되잖아? 안 돼, 병신아. 한 개도 못 해, 임마. 무튼, 그래서 오늘 나무위키 체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 서양 버찌, 양벗, 체리, 분유, 역, 진핵, 생물역, 개, 식물개, 진정 쌍덩잎 식물군, 장미군. 왜 장미지, 체리가? 목도 장미목이고 과도 장미과야. 근데 속은 벚나무 속임. 자, 개용. 벚나무의 열매, 순 우리말로는 버찌라고 한다. 체리가 한국어로 버찌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오늘부터 체리를 체리라고 안 하고 버찌라고 할 거예요. 수박이 목미인 것처럼. 다만 보통 한국에서 접하는 사진에 서양 버찌는 체리라 부르고 동양 버찌는 버찌라고 별개로 부르는 편이 많다. 아, 이게 동양 체리, 버찌. 자, 특징. 일반적으로는 벚나무 속과 벚나무 아속에 포함된 열매를 읽었지만 대중적으로는 벚나무 열매와 닮으면 체리라고 부르며 크게 구분짓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커피. 커피 열매는 시자나무 앞과 커피나무 속의 식물이지만 생긴 것 때문에 커피 체리라고도 불리는데 그 열매의 씨앗이 커피 원두. 식용은 가능하지만 체리와는 전혀 다른 열매이다. 앵두나 버찌도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벚나무 속에 포함된 열매이다. 커피 보고 커피 열매라고 부르는 거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커피가 커피 체리인 건 또 몰랐네. 식용 체리. 응? 이게 식용이 아닌 체리들도 있나 봐. 식용 체리는 크게 미국산 체리와 일본산 체리로 구분되는데 미국산 체리는 검 붉은 빛깔에 크고 단단한 과실을 가지고 있고 일본산 체리는 앵두 빛깔에 상대적으로 작고 무른 식감을 가진 과실을 가지고 있어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그 약간 미국산은 역시 검붉은 빛깔에 크고 단단하고 일본산은 역시 앵두 빛깔에 상대적으로 작고 무르네요. 혹시 통깡님도 상대적으로 작고 무른가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벚나무는 매우 흔하지만 벚꽃 관상용으로 길에 심은 대부분의 벚나무의 열매들은 크기도 작고 맛도 없으니 비슷하다고 먹지 않는 게 좋다. 혹시 먹어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지만 엄청 시고 떫다. 레몬보다 더 신 경우도 있다. 굳이 관상용 벚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려면 빨간 것은 거르고 새까맣고 말랑한 걸 고르자. 체리라는 이름으로 파는 서양 버찌의 열매는 크고 맛있지만 꽃이 동양의 벚꽃보다 별로 화려하지 않고 작은 편이다. 서양은 약간 효율 중시. 근데 약간 동양 체리는 약간 외관, 외형 중시.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리는 미국 버찌로 당도가 높아서 맛도 좋다. 맛이 진한 체리는 달콤하면서도 약간 새콤 플러스 청량한 맛이 난다. 사과맛 포도를 먹는 느낌. 체리에서 청량한 맛이 났나?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에서도 매우 흔하고 싸게 살 수 있다. 한국에서 체리 사려면 비싸지 않았나? 자, 여타 과일들에 비해 붉고 작아서 앙증맞은 열매는 케이크나 디저트의 장식물로 종종 애용되며 칵테일에서도 가니쉬, 장식으로 많이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맨해튼과 올드패션드, 바텐더의 취향에 따라 생체리를 쓰거나 브랜디와 설탕의 절인 종류를 쓰기도 한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 칵테일 통조림에 들어있는 체리 있잖아. 후르츠 칵테일 안에 든 체리는 꽤 귀하다. 바로 얘기가 나오네. 다른 과일들에 비해 그 숫자가 적다. 아쉬운 사람이라면 시중에 유통되는 마라스키노 체리 같은 걸 알아보자.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찾기 힘들고 식자재나 온라인몰을 좀 뒤져야 한다. 자, 체리 향의 경우 실제 체리와 어느 정도 비슷하면서도 좀 더 달고 무거운 향기가 난다. 더불어 이 체리 향은 벚꽃 향의 주 재료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벚꽃 향의 체리를 쓰네? 신기합니다. 대체 체리가 벚나무에서 나오는 건지도 몰랐어, 나는. 볶지 않은 생 아몬드의 경우 체리와 상당히 유사한 향이 난다. 아몬드 역시 벚나무 속이다. 아몬드 벚나무 속이었어? 장미군, 장미목, 장미과, 벚나무 속, 아몬드. 아니, 뭐야, 똑같잖아, 체리랑. 아니, 신기하네. 아몬드 나무 예뻤어? 맞네, 이거 진짜 벚나무네. 아니, 아몬드 꽃이야. 야, 니들 이거 알았어요? 아니, 아몬드 꽃인데? 개 신기하다. 벚나무는 진짜 다 예쁘구나. 아, 이게 체리나무래요. 체리가 이렇게 열리나봐. 되게 그 게임에 나오는 열매같이 생겼다. 밑동이 되게 낮다고? 사람이 한 이만한 거 아니야? 야! 이게 체리나무인가 설마? 이게 체리나무인가 봐. 이거 되게 예쁘다. 약간 검붉은 색인데요? 나무향과 함께 약간의 체리향이 난대. 와, 체리향이 나는 나무로 지은 가구에서 살면은 하루하루 산뜻 달달하겠는데? 열매와 달리 산뜻한 향이 아니며 무겁고 고혹적인 향이다.
자, 어쨌든 나무향과 함께 약간의 체리향이 나므로 목재로 쓰이기도 한다. 붉은기가 도는 짙은색 체리톤이 특징이며 1990년대 아파트 내부와 가구 색상으로 대유행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촌스러움의 상징이 되어 2010년대 이후로는 우드 인테리어나 가구에 체리나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며 밝은색의 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난 이런 색이 좋던데. 내가 올드한 건가? 자, 어쨌든 문화. 주주의 기묘한 카큐인 노리야끼가 좋아하는 과일이다. 아, 이런 것도 여기 적어놓으면은 편집으로 그 레로레로 거리는 거 넣을 수밖에 없잖아. 그거 너무 유명한 밈이어가지고 유튜브 많이 써서 넣으면은 영상 촌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촌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넣을 게 없어. 아, 이봐, 또 채팅 레로레로 지랄났잖아. 아, 그거 진짜 개촌스러워, 그거 효과 쓰면. 근데 넣을 수밖에 없어. 미치겠다. 그 외에도 엔리코 푸치가 입에 넣어 과육만 먹고 씨앗과 줄기를 연결시킨 채 남기는 기묘한 장면을 연출할 때 등장 과일로 유명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자, 새 체리는 성적 은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특유의 짙은 붉은색, 체리색이 섹시한 느낌을 주므로 성적 은유로도 쓰인다. 일본에서는 이를 남성에게 적용해 수총각을 체리보이라 부르기도 하며 위의 표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약간 서양은 여자한테 체리를 쓰는데 일본은 남자한테 체리라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듣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체리보이 농장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자, 성적인 묘사로 입안에 체리 줄기를 넣어 혀로 줄기를 묶는 스킬이 서브컬처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걸 묶을 수 있으면 키스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속설이 있다고 한다. 참고로 영화배우 양조위가 옛날 홍콩 방송에서 이걸 직접 성공해서 보여준 적이 있다.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네. 서브컬처에서만 자주 나오는 거였구나. 통깡이 동시에 세 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 개가 아니라고, 미친놈아. 한 개도 못한다고. 웹 색상에서 체리색은 DC-0025를 가리킨다. 이거 이런 거 적어놓는 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약간 여자가 화장품 가게 가가지고 이제 유심하게 틴트 같은 거 고르고 있는데 여기 종업원이 와가지고 아,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이러는데 아, 그 지금 틴트를 찾고 있는데 색상 코드 DC-0025 틴트 어디 있나요? 이러면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양 벗지 체리 나무위키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체리 나무위키라고 해가지고 체리 나무위키를 봤는데 사실 제일 신기했던 건 아몬드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체리 나무위키 그래도 재미있게 보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나무위키 컨텐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 제가 아니면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나무위키 탐방 시간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